자, 이번 시간에는 V포인트와 올빗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포인트 명령은 자, 정해진 좌표에서 원점을 바라보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자, 객체와의 거리는 관계가 없고요. 단지 바라보는 방향만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2D 화면은 자, V포인트 좌표가 0,0,1에서 자, 바라보는 자, 그런 좌표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박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만들었으면요. 자, V포인트. 한 다음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관측점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0,0,1에서 바라보는 건데, 만약에 1,1,1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등각수상도 모양으로 이렇게 관측점이 바뀌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V포인트 관측점을 뭐 0,1,1 이런 식으로 자 바꿔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1,-1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도 관측점이 바뀌게 됩니다. 자 V포인트가 옛날에는 자 올빗 명령이 나오기 전에는 많이 쓰이던 명령이었는데 요즘은 지금 잘 쓰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올빗 명령이 워낙 시점 변화를 잘 해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원래 XY 좌표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V포인트에서 0,0,1을 타이핑하시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실 것 V포인트에서 0,0,1. 자, 이번에는 올빗 명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올빗 명령은 3DO를 타이핑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자, 다음과 같이 올빗 명령을 할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관측점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점이 자, 나가시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나가기를 하시거나 ESC 키를 하셔도 되고 엔터 키를 하셔도 됩니다. 자, 올빗 명령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아니 여기서 올빗 명령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풀다운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3D 숨김, 와이어 프레임, 개념, 실제가 나오는데 자 3D 숨김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3D 숨김으로 되게 되고요. 자. 뭐 3D 와이어 프레임을 하면은 아까 보이시던 대로 와이어 프레임을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념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색이 입혀진 모양으로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를 하시면은 나중에 뭐 여기에 재질을 입력하시면은 재질을 씌운 대로 이렇게 재질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재질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나가기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자 원래대로 들어가시려면 아까 우리가 배웠죠? V포인트에서 0,0,1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올빗 명령에서 비주얼 스타일을 와이어 프레임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원래대로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V포인트와 올빗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